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네. 늘어 뉴스 클로즈. 지금 이제 서울시 의원이 거기 있었으니까 전화 네.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처음 하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자 이게 결국은 TV 이렇게 TBS 라이브는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정부 들어와서 언론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네. 정말 상식 바뀌고 네.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하면은 네.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 TBS를 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저런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오세훈 시장이 이전에도 그런 관련돼 가지고 TBS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그때는 어떻게 힘을 밀어붙일 수가 없었죠. 네.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이 더 많으니까 네. 지금은 서울시도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네. 다수의 집권당 의원들의 서울시 의원들의 힘으로 네. 밀어붙여서 사실상 TBC의 그동안의 언론에 대한 그 기능 자체를 아예 재갈을 물려버린 거죠. 네. 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딴 방송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치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음악 방송을 하든 아니면은 뭐 영어 방송을 하든 뭐 아 교육 방송 뭐 그렇게 하든 뭐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런 팍 줄이고 이건 안 된다고 시사 평론하면서 현 정부를 비판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주로 이 상당히 진보적인 인사들이 그렇게 교통방송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안 돼. 그만해. 그렇죠. 영어 방송이 참 좋은데 윤 대통령이 영어 좋아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많죠. 한동훈 장관 영어 잘한대요. 하여튼간에 영어 방송 해라고. 아 그렇구나.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방향을 잡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무도하게 할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드네. 하여튼 네. 그것보다 더한 일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입니까? 오늘 뉴스. 아 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일이요? 난 이거 엄청난 일이라고 보는데 네. 한 방송국을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한다. 그러니까 원래 그 TBS 노조나 방 직원들도 그 좀 뭔가 다른 스탠스를 취했는데 이렇게 통과되니까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렇죠. 이 사람들. 이거 한 거거든 완전히. 그럼요. 그렇게 되는 거죠. 거거든요. 예, 이제 수입이 없으면은 거기서 일을 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지금 광고를 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앞으로 광고를 받도록 아마 할 겁니다 아마. 광고를 예, 얼마라도 게. 그렇게 하면서 예, 예. 알아서 자리 파라고 하겠죠. 알겠습니다. 우리도 TV에서 출연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네. 상당히 건강한 방송으로 커왔었죠. 그럼요. 예, 예. 방송국도 멋있고. 네. 상암동으로, 그, 박원순 시장 때. 네, 네. 그, 남산에 있던 방송국을 상암동으로 네, 이전했어요. 그렇습니다. TV도 예. 그렇고, 라디오도 그렇고, 네. 참 괜찮은, 들을 만한 내용이 네. 풍부한 콘텐츠였는데. 네. 예, 하지 말라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한 나라 이런 방송국을 이렇게 없앨 수가 있나, 진짜. 대단합니다. 예. 예. 대통령이 결심하면은. 다 되는 겁니다. 뭐든지 할 수가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거부터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 윤 대통령이 채널 A 기자하고 CBS 네, 마스크 A입니다. 뒤로 불러갖고 쏙딱딱. 네, 제가 이 문제를 좀 깊이 있게 보려고 하는 이유가 네. 뭐 대통령이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언론들은 그렇게 나오는데 자 한번 봐보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아주 중요한 회담을 했습니다. 한미, 한일, 네. 한미일. 네. 나머지 분들 많았습니다만 네. 그분들을 좀 빼고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무슨 중요한 얘기를 했는지 우리 잘 몰라요. 네. 기자들이 못 들어갔습니다. 에? 기자들이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써준 얘기를 가지고 이제 보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이런 나라 많죠. 공산국가를 빼고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네. 저도 궁금해요. 한일 정상회담할 때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는 거죠. 왜? 대통령의 공식적인 의무입니다. 그거는. 자, 없었어요. 한미도 없었고, 한일도 없고, 한미일도 없었어요. 드디어, 부랴부랴 이제 대통령이 또 G20 정상회의를 가야 되니까, 발리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럼 기자들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나와서 간단히 좀 브리핑을 해주겠지. 또 질문이라도 받아주겠지. 안 했어요. 그러던 다음에 조금 있다가 딱 두 명을 불렀어요. 채널 A 기자. 아, 요건 비행기 안에서. 그 비행기 안에서. 전용기 안에서. 발리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회담이 끝난 다음에는 그 회담의 경과에 대해 내용에 대해서 기자간담회도 하고 브리핑도 하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하던가. 그게 없었던 거지. 그리고 풀기자단도 못 들어가게 했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고.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없었으니까. 비행기 안에서. 타우아는 캄보디아에서 인도네시아라는 비행기 안에서. 진짜 할 줄 알았지. 아니 할 줄 알았죠. 당연히 이 비행기 안에서. 또 그 브리핑을 해야 국내 소식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또 G20 정상회의 때는 또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또는 밖에서라도 하려고 봤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정상회담을 다 마치고 이제 한미 한일 또 한미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캄보디아에서 뭐 인도네시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이 뭘 기대하겠어요? 대통령이 뭔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내용을 모르 현장에 자기들이 안 갔으니까. 이거 전용기 안 자체가
취재를 하는 데고 브리핑을 하는 장소예요. 공적 공간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그 기자들은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달성희 씨가 누가 나왔어요. 아니요, 승무원이야. 자, 승무원 그것도. 그 승무원 그렇죠. 승무원. 승무원이 그 두 기자를 불러서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잠깐 들어오세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준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대통령실 정식 직원이 하기가 애매하니까 예. 승무원 시켜서 예, 예. 한 거야. 예. 승무원도 공무원. 머리를 쓴 거지. 승무원도 공무원입니다. 그래도 군인들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예, 예. 자, CBS하고 채널A 두 기자를 불렀어요. 네. 두 기자만 불렀어요. 나머지 기자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두 기자만 불렀어. 어이, 예. 뭔 일이지? 그러면 한 시간이나 있었어, 한 시간. 한 시간이나 거기서 끝, 두 명 하고 난 다음에 끝. 이게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은 황당한 일을 본 거죠. 다시 말하면은 언론 기자들은 보통 하는 게 물 먹은 거예요. 그걸 물 먹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세게 보통. 먹은 거죠. 예, 물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은 관련돼 가지고 취재를 해야 되고 또 국민들에게 이게 충분히 관련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네. 아무것도 모르고 기자 두 명만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고 끝난 거예요. 기자들이 부글부글 끓겠죠. 당연히 그죠. 야, 이렇게 물을 먹었는데 그 이후에 네. 대통령실에서 해명한 것이 뭐냐면은 예. 해명이 이겁니다. 대통령이 해명한 것은 네. 뭡니까 평소 윤 대통령이 인연이 있어서 평소 인연이 있어서 발리로 이동하는 중에 네. 편한 대화를 나눴을 뿐이다 취재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 해명이 저는 굉장히 분노할 일입니다. 대통령이 평소에 인연이 있어서 거기는 평소에 인연과는 관계가 없이 국민의 대표로 딱 기자들이 참석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소에 인연이 있는 기자들만 부르고 나머지 기자들을 안 부르면은 그 나머지 기자들은 뭡니까? 또 하나 편한 대화를 나눴다. 편한 대화가 어떤 대화인데요? 저 이게 궁금해요. 편한 대화 어떤 것이 편한 대화죠? 집이 어디냐? 무슨 잘 먹고 잘 사냐? 뭐 그런 건가? 이거는 정말로 공적인 공간을 완전히 사유화한 거예요. 저는 편한 대화를 나누는 거 이거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저 어떻게 뭐가 편한 대화인가? 이 기자는 대통령하고 편한 대화 나누려고 그 비행기 탄 거 아닙니다. CBS 기자님, 채널A 기자님, 대통령하고 무슨 편한 대화를 나눴습니까? 그 대화 나누려고 그 비행기 탔습니까? 또 하나, 취재와는 무관하다. 이 기자들 다 취재하러 간 거예요. 대통령하고 편한 대화하러 간 거 아닙니다. 이거를 대통령실이 해명이라 내놨어요. 이거는, 이거는 이 방송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이 전 세계에 이렇게 하는다는 거, 이거는 트럼프도 이렇게 안 합니다. 아, 그래서, 야, 이거는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다른 뉴스를 쭉 봤어요. 국내는 네. 어떻게 나온가. 보도 안 왔더라고요, 다. 다 침묵입니다, 다. 아마 나머지 기자들은 아마 부글부글 끓으면서 한국에 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채널A하고 CBS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우리 언론을 대하는 수준이라고 하면은, 네. 서울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TV에서 네. 없애는 것 정도야. 뭐, 방송을 없애는 건 아니고, 이 방송에 그동안 있었던 이 방송 프로그램을 폐지한 거는 이건 시간 중복이죠. 그 연예에서 보시면 딱 이해가 되는 겁니다. MBC 기자 안 태우고 또 자기가 편한 기자 두 명만 이게 네. 검찰이 그렇게 하거든요. 검찰이 네. 검찰에서 검언유착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검찰에서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기자한테 탁탁 준다고 정보를. 네, 그렇죠. 그래서 단독 보도해. 네. 검찰이 출입하는 기자들은 그것만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검찰발 기사가 다 단독이야. 네. 그 기자들이 검토도 안 한단 말이야. 네. 검사가 주면 받아먹고서 다 쓴단 말이야. 네. 이 검찰에서 주는 기사는 절대선이야. 네. 저놈 나쁜 놈이야. 저놈 피의자야. 돈 먹었어. 부정부패자야. 그럼 그 사람은 낙인 찍히는 거야. 그래서 검찰이 가장 언론 플레이를 잘한단 말이야. 채널A 사건이 난 거지. 네, 네. 채널A 기자가 불려들어가겠다든지. 네, 네. 네. 그런 거를 윤석열 대통령은 생각하는 거지. 니네들 내가 검사 시절에 말이야. 내가 주는 기사 갖고 다 밥 먹고 살았는데 감히 나를 말이지. 바이든 날리면 하고 말이야. 뭐 하는 놈들이야 도대체. 아니, 윤 대통령은 아직도 뭐 이 검찰 티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대통령실에 홍보도 있고 공보도 있을 것이고 또 참모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그 자체가 윤 대통령이 결심하면 아무도 꼼짝을 못하는 것인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어떤 행태가 그대로 대통령 전용기에서 재현돼도 주변의 참모들은 구기만 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저는 이해돼요. 아 됩니까? 네. 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 그러니까 네. 김은혜나 강승규 이런 수석들이 하는 그 말투 웃기네.
충무이전이 이해됩니다. 아, 웃기고 있네. 그 지금 바이든 날리면 그 얘기하는 사람이 김문혜 수석 아니에요, 그 사람? 네. 그 사람 MBC 기자 출신이에요. 강승교 경향신문 기자 출신이에요, 그 사람. 아. 전 충분히 이해되고 예상되고요. 그러니까, 예. 김은혜라고 하는 사람도 그 주변에 뭐 강승교도 기자를 했던 사람들인데. 저는 이렇게 하면은 다른 기자들이 어떻게 할지를 그러니까 박사님, 그 MBC 딱 이틀 전에 여권 그러니까 타지마 했을 때 기자들이 투표했잖아요. 네. 공동 대응할 것인가 네. 아닐까 해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고. 네. 당연하죠. 타지 말았어요. 네, 네. 이런 수모를 당하려면. 네, 그렇죠. 네. 난 자승자박. 그러니까 네. 가서도 한미정상회담 했는데 거의 들어가지도 못하고 불기자단이 들어가잖아요. 네. 원래. 대통령실에서 찍어갖고 준 거야. 필름만 한 1분 몇 초짜리. 그리고 뭔 이런 내용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네. 발표만 갖고. 네. 그거만 가지고 오늘 아침에 대부분의 언론들이 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만. 잘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습게 보는 거지 언론사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두 사람 불러왔고 채널A 얼마나 귀여워. 저 검은 유착 때 했던 언론사 아니에요. 네. CBS는 요즘에 많이 바뀐 것 같으니까 전에는 그 선거 때 CBS 아주 비판적이었거든. CBS 많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러서 그래. 야,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겠지. 그 남은 기자들은 봤지? 네, 봐라. 그 얘기는 나한테 얘들. 그 봤지. 비판하지 말고 잘해. 그럼 내가 다 줄 거야 정보. 이 얘기라고. 이제 그 메시지를 준 거야 딱. 오늘 이제 기자들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 기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지켜볼 것이고 뭐 별 기대는 아닙니다만은 자 이번에 뭐가 문제인가? 자 우선 대통령 전용기는 공적 공간이다. 윤 대통령하고 뭐 몇 특정 기자들이 앉아서 잡담을 하는 편한 얘기하는 공간이 아니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머지 기자들을 노골적으로 물먹였다. 취재를 사실 방해한 것이다.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게 더 중요한 사실이야. 세 번째는 거기서 사적인 대화를 나눴다. 이거는 트럼프도 이렇게는 안 했다. 요 세 가지 문제점에서 귀국한 나머지 기자들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이건 제가 봤을 땐 여러 가지 정보를 줬을 거예요. 중요한 정보를 줬을 거고 그 채널A하고 CBS에서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보도를 할 거라고. 아니,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편한 대화 나눈 거 나눴다고 하면은 편한 대화라는 건 없어요. 대통령 한마디 한마디는 다 뉴스. 아니 그러니까요. 그 자리가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채널A나 CBS가 그 한 시간 동안 한 걸 대화내는 것 같고. 그럼 CBS가 또 특종하고 또 보도 넣을 거요. 대통령 한마디 한마디는 다 단독이고 네. 특종이에요. 네. 대통령 행위라는 것은 다 법률에 입각해서 행위거든. 네. 그냥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데 다른 기자들은 그냥 뭐 이것도 한겨레에서 보도한 거야. 네. 딴 데서 보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다 봤는데 그걸 한겨레는 전용기 탑승을 안 했잖아요. 한겨레 신문 기자한테 줬겠지. 한겨레 신문 기자 보도한 거. 거기 탔던 기자들이 보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보도도 못해 겁이 나서.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들어가죠. 시간이 많이 지났네. 우리 장유재 변호사님 기다리고 계신데. 예. 다음 주제는 간단하게 어제 워낙 중요한 정상회담이어서 길게 해야 돼요. 한중 정상회담을 이것도 한중 정상회담 때 국내 기자들은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예. 주는 내용만 가지고 받았어서 국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도 한일만큼이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무슨 얘기를 했을까 나왔는데 자 우선 3년 만에 만났습니다. 3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에 만났는데 성과도 없이 25분 만에 끝났습니다. 25분이면 통역 들어가고 그러면 인사하면은 끝나는 시간이죠, 그죠? 참 이거를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25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자 여기서 뭐 엄청난 얘기 나온 거는 아니고요. 나왔던 내용을 발표해 보면은 갑자기 끝나는 이런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했던 얘기는 한중 양국의 정치적인 신뢰를 강조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게 중국에서 보도한 인민일보 기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서 제대로 안 나니까 혹시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민 박사님이 준비해 오셨어요. 한중 시진핑과 한국 대통령이 만났던 얘기를 어제 인민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 보면은 시진핑 주석이 했던 대목은 한중 양국의 정치적인 신뢰를 강조했다. 아, 이 뒤에 저 보면은 저 위에 중간에 시진핑이 강조했다는 대목이 있는데 화면 전면에 좀 띄워주십시오, 시진핑님. 이 보면은 좀 크게 띄우면은 중간 밑에 시진핑이 강조했다 쭉 나가다가 정치적인 신뢰를 강조했다는 대목이 나오고 있고 그 밑에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정치화하거나 범안보화 삼는 거 하지 마라. 여기에 반대했다는 겁니다. 네.
명백하게 반대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경제 문제를 정치화하고 안보화시키는데 윤 대통령이 앞장서고 있다. 그거 안 된다. 반대한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겁니다. 강조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간에 나오고. 맨 밑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것도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는 요절 맨 밑에 보면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해서 상호 존중과 상호 이익에 기초해서 성숙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 그러면서 상호 협력, 교류, 우호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북핵과 관련해서는 이 내용은 보도가 안 됐습니다. 북핵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통령실에서 보도하고 전한 내용을 보면은 북핵과 관련해서 이 민협에서는 그 보도가 안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외교 목표는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시진핑 얘기는 남북관계는 한국이 적극 개선해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이 좀 앞장서달라고 하니까 무슨 중국이 앞장섭니까? 한국, 남북 문제는 한국이 앞장서세요. 자, 그럼 이렇게 박사님,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 언론 보도는 3년 만에 한국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네. 아, 그 거기에 이제 큰 의미를 두면서 보도를 하는 것 같고요. 네, 네. 한중 정상회담에서 뭐 합의된 건 없고 하여튼 그러나 하여튼 열렸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게 아마 국내 언론의 대부분의 메시지가 그런 거죠. 거의 전용기다. 네. 전용기 타고 따라가신 기자분들께서 네, 하여튼 간에 네. 얘기하는 골자죠. 자, 그런데 지금 인민일보에서는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 점들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첫 번째로는 경제 문제를 정치화시키지 말아라. 네, 안보화시키지 마라. 안보화시키지 마라. 두 번째로는 남북관계, 북핵 문제. 북핵 문제는 항상 중국의 압력을 통해서 아니면 협력을 통해서 비핵화 문제를 건드려 왔단 말이죠, 우리가. 그건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적인 신뢰가 간단한 말이 아니고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윤 대통령이 배신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동안 한중관계 30년의 이 역사를 정치적 신뢰 여기서도 보면은 네. 중간에 정치적으로 신뢰를 반대한다는 얘기가 나와있죠. 네. 나오면은 상호의 네. 네, 이거 보시면서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화면을 좀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예. 상호 신뢰 네. 호신 호신, 상호호, 신뢰신을 이걸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보면은 시진핑 주석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 정치적인 신뢰를 배신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인민일보가 자기네 자국 입장에서 보도하는 거니까 그걸 갖고 우리가 균형 있는 보도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중국 쪽 얘기는 이렇다는 얘기죠. 중국 쪽이 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중국 측에서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시진핑이가 이런 얘기를 던졌다. 네, 그렇죠. 네. 니네하고 우리 신뢰관계가 깨져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경제 문제를 안보화시키지 말아라. 또 한 가지가 북핵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정확하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아는 게 우리가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 쪽에서는 잘 보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인민일보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보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남북관계가 중요하잖아요. 박사님도 지켜보셨지만 남북관계를 중국에서 협력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평화적 관계로 진전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아, 그다음부터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부터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할 때 네.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담대한 예, 구상. 담대한 북한이 구상. 핵을 포기하면 도와주겠다. 네.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의 정책을 다시 재보자로 만든 거예요. 예,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시진핑 주석이 한 얘기가 그거 북한이 호응하면은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북한이 호응을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에 대해서 이미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8월 19일 날 네. 윤 대통령 발표 며칠 뒤에 남조선 당국의 대북 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역사의 오물 통해 처박힌 대북 정책을 옮겨 베끼고 담대하다는 표현까지 붙인 것은 바보스럽게 짝이 없다. 이렇게 이미 밝혔어요. 김여정이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북한은 이미 밝힌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북한이 호응한다면 지원하겠다. 다시 말하면 그런 허망한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 박사님 평가를 좀 해주시죠. 막 인민일보 토대로 했을 때 물론 한국 보도도 봐야겠지만 네. 봤을 때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 한 25분짜리 네. 정상회담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윤 대통령한테 네. 중국의 입장을 확실하게 드러냈다는 겁니다. 경고한 거 아니에요? 이제 한국이
미국 편에 서서 일본과 함께 사실상의 전일의 역할을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 반대한다. 경고한다. 경고라고 보여지는 때에서는. 배신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던진 것이죠. 국내 네. 언론에서 전용기 타고 가신 분들은 이런 걸 왜 얘기 안 하지? 이거는 뭐 어제 너무 보도니까. 아. 네. 인민일보 어제 보도했으니까. 대통령실에서 비행기 안에서 두 사람한테만 얘기하고 네. 전체 얘기 안 했으니까 보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만 이제 앞으로 다가올 러시아는 빼고 북한과 중국에서 후속 조치가 어떻게 나올지 네. 굉장히 우리한테는 부담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자체가 우리한테는 더 큰 부담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서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그거 하러 간 것 같아. 알았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기자들 그 거의 따라가는데 이번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뭐 각사에서 한 1천만 원씩 준다면서요? 그 여비하고 교통비 이런 것을 대통령실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네. 각 언론사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언론사 사비 부담합니다. 네. KBS 같은 건 공영방송 아니에요? 그래도 KBS 부담합니다. 네. KBS 기자들이 그 간 거는 그 다 국민의 그 세금이죠. 세금으로 간 거 아니에요? 네, 제대로 보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KBS는 안 불렀네요. 안 불렀어요? 네. 아니 이렇게 한중 정상회담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사실 일본과 관련해서도 한일 네.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기자들이 보도가 안 됐지만은 네. 이번에 그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징용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어떻게 얘기 넣었는지 지금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오는 보도는 일본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맞췄겠지. 예, 하는데 우리는 이제 보도가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결국은 보도하지 말라고 이제 기자들 들어보내지 않은 것은 보이는데.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이 문제, 특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법을 찾는지 저희들이 좀 눈 크게 또 감추게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바이든 쪽팔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유엔총회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쪽팔려라고 얘기했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박사님? 아니 근데 예, 근데 이번에는 또 기시다 만나서 또 기시단 쪽팔려 그렇게 얘기할까봐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네. 예. 자,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